또 지금 월가에서 가장 약세론자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CIO가 오늘 또 투자자들에게 이제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약세론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3,900선으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벤치마크 지수가 10% 이상 급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4분기 랠리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하람 특파원입니다.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선 3대 지수는 기업의 실적에 주시를 하면서 상승세로 한 주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93%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각각 1.06% 그리고 나스닥은 1.2% 뛰어오르면서 약간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전거래일 대비해서 8bp 정도 올랐고요. 30년물 역시 9bp 정도 올랐습니다. 10년물의 레벨이 4.7%로 이제 오른 모습이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도 4.85% 나타내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5bp 정도 오르면서 5.1%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장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페드가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하게 채권시장이 뜯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채권 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페드 위원들이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소개드릴 텐데요. 달러와 같은 경우는 이 페드 비둘기 위원들의 발언에 힘입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106.2선을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의 위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11월물 WTI 전장 대비 1.17% 하락하면서 배럴당 86.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주식은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악재와 지금 호재가 좀 혼재되면서 시장이 약간 어지러운 것 같은데 실적 기대감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얘기들 있는지 장중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주말 이제 열흘 정도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지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이슈를 이제 지난주 내내 금융시장이 소화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번 주까지에도 굉장히 좀 신중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 급격한 어떤 공포 심리라든지 이 전쟁에 따른 굉장히 큰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투자자들은 이제 약간 다시 조금 좀 정신을 가다듬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대한 악재에서 살짝 벗어나서 시장의 펀더멘털로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부터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은 이제 걸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지난주 시장이 지정학적인 이벤트에 따른 일종의 좀 쇼크를 경험을 했었다면 이 혼란을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펀더멘털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적이 조금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주식시장 심리를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서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안도랠리가 펼쳐진 하루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는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힘을 크게 발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발표된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오늘도 발표된 기업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JP 모건, 웰스 파고, 시티를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킥오프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JP 모건이라든지 웰스 파고, 시티 모두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고요. 오늘 발표된 미국의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실적에서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EPS, 조정 EPS가 0.77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예상치는 0.74달러였는데요. 3센트 정도 이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지만 찰스 슈왑의 주가는 오늘 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찰스 슈왑의 자산관리 그리고 운영수수료가 증가를 했고 또 예금 감소세가 둔화한 점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이제 MMF 시장 같은 쪽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하우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은행권 위기가 있었던 당시 조금 다음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은행으로 금융기관으로 거론이 됐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감소세가 둔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운영수수료가 증가했다라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찰스슈왑의 주가는 4.6% 정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 중에 11%가 이번 주에 실적을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이제 큰 금융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역은행들 실적도 대거 발표가 됩니다. 시티즌스 파이낸셜이라든지 M&T 은행 그리고 US 뱅코프 등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행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행들의 실적도 상당히 주의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넷플릭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 빅샷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비 기업 중에서도 많은 주요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존슨&존슨 그리고 프록터&갬블, P&G, 아메리칸항공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0.4%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3분기 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인다면 이건 2022년 3분기 이후 첫 증가세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당장 좀 중요한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선 어떤 평가들, 분석들, 또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가 테슬라 실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오는 18일, 이제 이틀 후에 3분기 실적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테슬라 실적에서 뭘 봐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단 하나만 보면 된다. 이제 마진이라고 부르는 순이익률 이것만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연초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진율, 다시 말해서 이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숫자가 나온 것을 보면요. 테슬라의 같은 경우 3분기 조정 EPS가 예상치가 0.73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 매출은 243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상치를 이제 웃도는지 혹은 밑도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이익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인데요. 테슬라의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이익에 대한 심리가 신중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많다라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는 와중에 테슬라가 과연 내년에도 이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이 대체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살짝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월가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이제 유지를 했지만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90달러로 살짝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익률은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은 다소 혼재됐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넷플릭스는 내년까지 PER이 20배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금 주가가 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에버코어에서는 펼쳤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마이클 윌슨은 약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로서는 좀 기대감이 많았던 시장 분위기, 결과적으로도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약세 전망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월가 유명 전략가죠. 지금 월가에서 가장 약세론자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CIO가 오늘 또 투자자들에게 이제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약세론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3,900선으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레벨보다 대표 벤치마크 지수가 10% 이상 급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4분기에 이 S&P 500 지수가 랠리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 월가에 일부 있었는데요. 이 4분기 랠리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 윌슨 전략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기업들 중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이 종목들이 이제 전체의 40%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것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갔지만 이 초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세마저도 이제 약간 조금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의 S&P 종목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좀 무너진 상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 외에도 UBS가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3,900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건 스탠리라든지 UBS의 전망은 월가에서 가장 약세론적인 축에 속하는데요. CNBC가 집계한 올해 이 주요 월가 투자은행 전략가들의 S&P 500 연말 평균값은 4,392로 이제 4,40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 평균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강세론적인 입장 가지고 있는 IB들도 많은데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연말 전망치를 4,900으로 제시를 하면서 강세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RBC 같은 경우는 올해 말 S&P 500 지수 전망치 4,700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RBC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EPS 전망치를 높이면서 전체적인 벤치마크 전망치도 상향을 했는데요. 내년 말에는 이 S&P 500 지수가 무려 5,3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3,900, 4,900, 뭐 5,300 굉장히 이 밴드가 좀 넓은 편이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분석 그 이유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까지의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진 지 이제 오늘자로 열흘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말 동안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가자지구 외 지상군을 투입하기 이전에 민간인들 100만 명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을 했었고요. 이 100만 명이 대피 24시간 안에 대피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유엔이라든지 인권 단체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남하로 대피를 할 것에 하라는 이 명령은 이제 유지가 되었고요. 지금 피난길에 나선 이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 대피를 하고 있지만 일부 대피 통로에서도 폭격이 발생하는 듯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내에 전면전이 초읽기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긴장 완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갈등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한다면 이것은 더욱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을 한 듯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비판하는 말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론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양측의 사상자는 정말 이제 눈덩이 볼 듯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자지구 안에서만 사망자가 2,6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또한 관련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옐런 장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또한 이제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 두 국가를 모두 이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국의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옐런 장관,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하고 미국은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의 정치권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신속하게 바로 이 추경을 제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하원이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추경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이제 제닛 옐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의 공백을 신속하게 메울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노동시장은 50년 만에 가장 좋은 수준, 3.8%라는 실업률을 보는 굉장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준 의원들의 다시 완화적인 발언은 오늘도 이어졌군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연준 의원들 오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필라델피아 그리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지점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탄 구스비 총재 역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의 추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11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준이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기는 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연준이 한 번 이상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33%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3분의 1의 확률로 연말까지 금리가 한 번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참가자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이번 주 출발을 동반 상승으로 하게 됐는데 주목할 만한 이번 주 이슈 짚어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연준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인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 소비가 이제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벡터이기 때문에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베이지 북과 같은 경제 지표 또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 내에 있는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금융 실적 호조에 따라서 금융 관련주가 1% 이상 올랐고 통신과 이미 소비재, 유틸리티 산업 섹터가 1%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오늘 1.5% 안팎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 구인 이직 앱인 링크드인에서 대거 해거 직원을 해고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에서 700명 정도를 해고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감원 규모는 링크드인의 전체 글로벌 인력의 3% 정도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고요. 오늘 룰루레몬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레깅스 업체인데요. 룰루레몬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라는 소식에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대폭 삭감했지만 월가에서 저점 매수하라는 콜이 나오면서 3%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인데요. 주말 동안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고요. 주식 거래는 중단이 됐습니다. 네.